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들 계란 어떻게 먹어요? 나 계란 이거 이렇게 깨는 거야. 이렇게 머리로. 아 여기다가. 그래야지 계란 머리가. 계란 그렇게 안 꺼. 맛깔스럽게. 맛깔스럽게. 잠들 것 같아요. 자, 그냥. 엄마, 완전 조금만 잘래. 반숙 알지, 반숙? 아니, 나 반숙 안, 저 후라이 안 할 건데? 안 먹는다. 저 언니 먹지 마요. 나 스크램블 반숙해. 그릇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와! 야, 맛있겠다. 자, 정말 반숙 계란. 맛있어. 아니, 왜 이런 요리였어? 대인 자. 응? 진짜로? 대인 자. 응? 진짜로? 야, 숨바꼭질 엄지야! 네. 엄지야! 엄지야! 네? 야, 엄지야! 엄지야! 네? 너 냉장고 바지 진짜 빨리 와봐. 아니야, 언니 저 설거지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버릴 때가 됐어. 엄지야! 네. 우리 엄지! 냉장고 바지! 엄지야, 입어보세요. 아, 쟤 한겨울에도 저거 입고 있는다고. 겨울에 공원에 갔네, 춥대. 근데 바지를 뭐 입고 있나 봤더니 냉장고 입고 있다. 핏이 아주. 엄지야, 살짝 안에 넣어, 소매를. 그럼 더 패셔너블해지고. 옳지? 오. 아, 근데 되게 멋진데? 아, 패셔너블해. 엄지야, 너 지금 뭔가 댄스, 뭔가 춤추는 것 같아. 엄지야, 너 지금 뭔가 댄스, 뭔가 춤추는 것 같아. 이게 진짜 편을 왜 괜히 입는 게 아니라 이거 겨울에 입는 방법 알려줄까요? 안에 기버레깅스 입고 다시 입으면 완벽해요. 난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니까. 응? 응? 자. 뭔 노래를 할까? 넘겨봐.
나 기다려. 나 여태 바지 위에 있다 바지 좀. 야 멋있지? 야 너 댄스 동아리 같아. 너 이름은 재즈. 어 나 재즈 이 재즈 춤 춘다. 언니! 자 우리 구경해줘요. 막내들 재롱 떤다. 나 멋있지 언니? 나 지금 멋있지? 예! 재즈 나왔다. 재즈 춤춘다? 재즈 구경해. 재즈가 지금 앞서고 있어. 야! 야, 야 재즈 왕관 썼다. 야, 재즈야. 야, 재즈 왕관 썼다고. 이거 안 앉으면 점수 안 나와. 우린 케이팝, 케이팝. 다들 띵동이 울렸어요. 어? Hey girl, 띵동. 이게 그 말로 만든 띵동? 개인의 매력은 이 포인트를. 떡 포인트를 보여주세요. 떡 포인트를 보여주세요. 나는 애교. 오, 대박. Going down, going down. 여러분 우리 입덕 포인트는 칼 굽으니까 다 같이 이걸 하는 거야. 칼 굽으니까 다 같이 이걸 하는 거야. 좋아! 자 따라해. 좋아 나 처음으로. 너 여태 이거 하고 있어. 아, 근데 발톱이 왜 이렇게 따라와? 아 진짜. 입덕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수는 130 이상을 넘으면 멤버 전원에게 자유시간을 줍니다. 굉장한 거. 나가고 싶다. 아 솔직히 입덕 요정은 약간 갈려. 이런 너랑 나는 입덕은 요정은 아니야. 입덕은 요정은 아니야. 요정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우리 언니들은 입덕 요정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셋은 조금 지켜봐야. 아, 들어와. 나 샤윙이야. 아, 나 샤윙이야. 그거는 가상이고. 그게 우리 셋은 우리 처음 언니. 보고 빠지는 이미지는 아니야. 조금 두고 봐야 돼. 왜 언니 나 처음 보고 되게 빠져. 아니 아니 아니. 나 블랙홀이야. 아니 아니. 어, 너 처음 보고 빠져. 나 싱크홀이라고. 저는 저로 막 입덕했다고 하는 사람들 팬 사인회 때 보면 있어 있긴 어, 있어요. 보면 있어 있긴 어, 있어요. 아니 근데 있는데 소수야.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해. 근데 저는 춤 추는 거 보고 저 좋아. 아, 그 말하는 것도 자. 그냥 가보면 콩나물에 이렇게 일상이 뭘 심해. 일상이에요. 댄스지. 사실 나는 입덕 포인트가 없어. 맞아요. 나는 입덕 포인트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입덕을 다 아들 안 하더라고. 어, 난 싱숭생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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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언니가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것도 있으니까. 약간
귀여워. 그러니까 내 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언니가 좀 귀여운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 근데 애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애교가 없고 생활 애교가 많지. 나는 무슨 소리야? 생활 애교? 저는 개인적으로 유주 언니 손 떠주는 거. 손 떠주는 거. 야, 그거는 많은 분들에게 해줄 수 없잖아. 야, 그거는 지금 여러분 가상 손 따주기를 해보겠습니다. 팔을 내밀어 보세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혈액순아, 혈액순아. 우리 여러분 혈액순아. 은하 언니는 그냥 잘 때가 제일 이뻐. 입덕이야. 잘게? 나 이따 찍으러 와줘. 안녕. 근데 나는 진짜 웃긴 게 은하 침대 있을 때가 제일 예뻐. 그래서 항상 은하 옆에 있고 싶어. 왜 침대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줄 알아요? 은하 언니 제일 늦게 재수와서. 맞아, 맞아. 아, 어쩐지. 맞아, 맞아. 진짜. 난 유주가 의외로 랩했으면 좋겠네. 디스랩을 하는 거야. 어, 랩해라! 뭐하지? 언니? 아 근데 우리 떡볼이도가 진짜 뭐가 있을까? 입덕사도 아, 이렇게 자아 붕괴가 없어. 뭐가 있지? 뭐해? 뭐해야 돼? 빨리! 자 예린아 우리 원샷 원킬로 가자. 고 예린 고 예린 고 예린 고 예린 고 예린 고 예린 와! 어떡하지?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셀프 입덕 영상 도전! Oh baby 네가 네가 너무나 자꾸 자꾸 좋아져 내 곁에 있어줘 I just wanna love with you 조심 조심스러워 내 맘 알까 그려워 난 몰라 몰라 난 너는 너무 귀여워 난 도구를 이용할 거지. 아 기대된다. 먹을 걸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먹을 걸 가져왔지. 짜잔. 드세요. 드셔야 되는데. 드세요. 밀어줄게. 우와. 뭔가 가능할 것 같아. 뭔가 가능할 것 같아. 망고 먹고 힘내고 촬영 꾸. 맛있다. 망고 먹고 힘내고 촬영. 아 대박! 이거 가능한 거 맞아요? 최배자 누구야? 저요. 자 신비.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 내가 너를 좋아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해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심장이 고장 나신 것 같아요. 자 은하야 너야. 와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어떡해 나 노래 부를까? 진짜 노래 부를까? 노래 부를까? 아니요 섹시 댄스. 아 진짜 어떡하지? 안 민망하게 빵빵히 틀어줄게요. 응 완전 테이크 가지.
빨리. 아니면 섹시 낫다. 빨리. 뭐 노래 틀어줄까? 역시 섹시가 정답이었나. 우와. 이게 뭐야? 언니 눈빛처럼 해요. 언니 이제 조작은 동작을 하지 말고. 언니 이제 조작은 동작을 하지 말고. 동작하지 말고 눈빛으로 해. 언니 웃지 마요. 언니 옷도 지금 은근 섹시. 언니 옷도 지금 은근 섹시. 언니 옷도 지금 은근 섹시. 언니 바람 해주자 바람. 이게 먼지 아니야 먼지? 안 돼 언니 먼지 알레르기 있어. 될 것 같아. 실패. 아니야. 아니 바람 해주자 바람. 이게 먼지 아니야 먼지? 안 돼 언니 먼지 알레르기 있어. 될 것 같아. 은한 팬이시죠? 아 이거 먼지. 아 감사합니다. 아 먼지 달려. 아 진짜 먼지 대박이다. 저 약간 밍숭맹숭한 사람이거든요. 밍숭맹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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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우리가 숙취를 좀 낮춰줄게요. 감사합니다. 나 진짜 귀여운 거 생각났어. 뭐? 뭐야? 내 침대에 인형 귀여운 것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성황극해요. 해볼까? 뭐라도 해봐야지. 지금 가는 게 어딨어. 야 다원아 씨 데려와봐. 이럴 일인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별거 아니던데 멤버들 되게 힘들어하네. 화이팅! 빨리 시간. 닉주디예요. 안녕.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 이거 쭈! 그렇게 하는 거였어? 삐까! 깜짝! 삐까! 삐까! 삐카츄! 지금 최근 난국이다 진짜. 삐카
110. 피카츄 빼고 이거 쭉. 그래도 어쨌든 초반에 성공. 진짜 어려운 사람. 진짜 우리 데뷔하고 지금 1년 반 중에 제일 힘들었어. 역시 여자친구는 올팬이다. 우리가 어쨌든 여섯 명이 함께 칼군무를 할 때 가장 빛나니까 우린 춤을 추자. 나 비장하게 해. 나 비장하게 해. 오늘 안 치기 아래 동작 나와요, 그치? 게다가 이미 돌아가고 있어. 괜찮구만. 아, 이렇게 두 명 다 하나씩.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자. 뭔가 하고 싶어.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아니, 막, 이런, 저만한 척에서 보는 우리 얼굴만. 아, 가볍다. 손가락 하나. 아, 엘프레사기! 아, 1, 3, 4, 5. 아! 치킨 사기! 2, 3, 4, 5. 액션만 남았다. 모든 건 변했다. 히트 시즌 2. G5 아니야? 왜 바꿨어? 지난주에 파티를 갔는데 헉! 상호가 여자랑 춤을 추는 거야. 뻥치시네. 진짜 증거를 남기자 주민을 했지만 캠플러스 몰라? 그때 녀석이 정이 폰을 뽑겠어. 그건 피아노 플레이 하이파이로 바꾼 거였어. 나는 섬세하니까 고퀄은 일만 즐겨. 성우의 얘는 아쉽게도 지원이었어. 사진 찍어요. 나 잘리잖아. 광각으로 찍은 오빠도 다 나와요. 그래서 G5로 바로 찔렀지. LG G5.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이든.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우와 대박 좋다. 날씨가 갑자기 좋아. 진짜 좋다. 좋아 진짜. 날씨 너무 좋아. 좋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진짜 좋다. 아, 좋다. 저기다. 저기다. 여기다. 우리가 작년에 그 기운으로 왔어. 예. 작년 아니죠? 재작년이요. 오래됐다. 우리가 피구를 3대3으로 게임을 하자. 그리고 진팀이 치킨 사기. 나는 소원 언니 팀 안 할래. 근데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시작. 어퍼라 디퍼 렌지. 위에! 어퍼라 디퍼 렌지. 아래, 나 받으면 안 돼. 와! 피해! 어디게? 은하 언니!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지. 아, 보고 싶었어요? 아니, 두 분이 너무 좋아하니까. 빰, 빠밤, 빠밤, 빠바바. 저 며칠 전에 그거 봤거든요. 오빠분이 네. 그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 그거 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거 봤어요. 네. 얼마나 좋았으면. 네, 그래서. 감동적이었어요. 천공개 영상 봤는데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너무 막 턴 돌고 있고 이러고 있고 삥 따라하는데 뭐였지? 그냥 삥 따라하는데 뭐였지? 아 근데 되게 칼군무 막 와요 진짜 표정도 되게 진짜 막 저희랑 이렇게 쇼타임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와, 이렇게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와, 이렇게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저희랑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는 약간 기자회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답하실 분. 저희는 뭐죠? 질문이 뭐?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너무 좋았죠. 아, 왜 그래? 너무 지금 딱딱해져 버렸어. 저희도 그... 근데 너 이러고 너가 제일 딱딱해져. 아니, 저희는 이러고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끼리 네 명이서 친한 그런 걸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룹이 저희는 되게 없거든요. 막 누군가랑 다 같이 이렇게 친한 그룹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그래도 막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대세시고 진짜요? 마마 선배님 영상. 어떤 웬만한 거 다 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거 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팬미팅 같은 데서 질문, 서로 연락처에 어떻게 이런 영상도 보고. 자, 지금 각자 현재 폰에 저장된 애칭은? 아, 애칭. 서로 애칭. 트윈이는? 정휘런. 어, 되게 좋아. 나는 별현이는 사실은 엑소 멤버 시우민 언니. 오, 진짜 보신 건가? 잠깐 친구를 써. 여자친구분들. 여자친구분들은 해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어요? 맞아. 없이 저희끼리 스케줄 같은 데 가고 놀러가고 이런 거. 아, 스케줄을요? 스케줄을? 아, 그럼 스케줄은 맞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여행을 저희끼리 가보고 싶어가지고 놀러 가는 거. 나가셔야 돼요? 아, 같이. 기차에 넘어갈까봐. 약간 이 정도였을까? 이렇게 장신. 쌤통이다. 읽어볼까요? 네. 살짝 여기. 시작. 귀에 쏙 박히는 여자친구만의 재밌는 꿀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쉽다. 자, 지금 빨리 모여서 일단 쉴땐 앉아. 혹시 구호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여자친구만의 구호가 없어요. 어, 진짜요? 원래. 아, 인사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냥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데뷔 전에는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다가 어떤 거였었어요? 다 같이 손 이렇게 잡고 어이 이거 하나 둘 셋 저희 구호예요, 이게. 아, 진짜요? 아니, 이게 우리 구호예요. 우리 구호지. 우리 구호지. 우리가 하나, 둘, 셋, 어이. 우리 하나, 둘, 셋, 어이. 사실 원래 팀장님께서 밀고 계시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못하겠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네. 갑자기 저희한테 오셔서 하나, 둘, 셋. Hey, girls, go girls. 이름 하나, 둘, 셋. Hey, girls, go girls. 이름 이제 얘기해. 남자들끼리 여마친구랑 많이 불러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끼리 차에서 구호 아, 창피한데? 해볼까요? 시작! 여마친구 마음에 안 해. 여자친구 친구예요.
여마친구. 와, 이거 중독성 있다. 그래? 아, 근데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여마친구. 여마친구. 길어. 날짜 그렇기도 하지. 너무 좋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할까요? Hey girls, go girls! 이거를 뭐 헤이 맘무, 헤이 친구 하고 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섞는 섞자. 너 믹스 되게 좋아. 헤이 맘무, 헤이 맘무, 고 이코의 친 아니 이게 안 맞아. 고친 고친 이마 고친 되게 좋아. 헤이 맘 고친 고친 헤이 맘 쇼타임에 저희 마마무가 이렇게 여자친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좋아하던 마마무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이 콜라보를 끝날 때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봐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서로의 그룹에 어떤 점을 가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지. 저희는 사실 마마무 선배님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무대를 즐기시는 모습이, 아, 뭔가 우리도 좀 저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거 좀 배워야겠다. 진짜 내 전제된 멜로디 펼쳐주고 싶다. 우와! 이거 뭐야? 펼쳐주고 싶다. 우와! 뭐든지 스스로 하는 자생돌이 대세인데 매니저씨 스케줄 가기 가능한가요?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니저님 없이 저희끼리 스케줄 같은 데 가고 놀러가고 이런 거 여행을 저희끼리 가보고 싶어가지고 놀러가는 거. 그거 운전할 수 있어요? 아직 운전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가요? 설마 진짜 그냥 가요? 메인님 어디 계시지? 네? 와, 대박!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차가 없어. 어? 차가 없어. 우와. 진짜 없어. 어이, 그
우리 진짜? 진짜 걸어요? 진짜 어떻게 하나요? 저희 걸어가요? 진짜 그냥 가요? 네? 차 뭐야? 나? 스텝 언니? 아, 우리 버스 타고 가요! 버스타요? 지하철 타자, 지하철! 저희 목적지가 네. 어딘가요? 왜? 왜? 완전! 나 따라와, 어떻게 가? 야, 언니 가벼운 건 자주 갔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혼자 자주 가세요? 더워. 아, 나 벌써 더워. 근데 가는... 진짜 곱다. 와, 너무 행복해, 우리끼리. 어떡해? 아, 우리 어디, 어디라고? 가평! 서울산 위곡리. 아, 너무 설렌다, 진짜. 내가 가평 여기 있어. 그래서 지하철로 갈 수 있거든. 우와! 아,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 좀 가깝겠다. 아니야, 여기서 지하철로 1시간 반. 에? 1시간 반. 언니, 근데 이게요. 버스 바로 가는 게 있어요, 지하철 말고. 동서울터미널에서 가평 바로 갈 수 있대요. 그러면 동서울터미널에서 가평까지 한 번에 가는 거야, 버스가? 그러면 그걸로 가자. 야, 버스 시간 맞춰야 돼. 빨리 가자. 택시 타가지고 동서울터미널 가자. 우리 빨리 떠나자. 어, 택시로. 그러면 우리 택시 33 나눠서 타자. 이렇게 신났습니다. 우리 택시 타는 거지. 우리 택시. 학교 다닐 때 새벽에 얘기를 맨날 했어. 택시 나눠 타면 돼. 택시 타요? 아, 괜찮다. 우리끼리만 가는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 우리끼리만 가는 여행은 처음이야. 맞아. 그래서 난 너무 좋다. 택시 타자, 택시. 아이들 먼저. 택시 나눠야 되는데? 세 명, 세 명, 뒷자리 다 세 명 타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가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니 손가락 좀 보세요. 네? 살쓰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우리 리막 라인의 막내와 리더. 진짜 조그맣다, 우리 둘이. 나 손이 어떻게든 나와. 안 나오는 것 같아. 붕어다. 너 봐봐. 이건 가까이서 보면 안 돼. 그럼 가까이서 멀리서 봐야 돼. 나오잖아. 그럼 가까이서 멀리서 봐야 돼. 나오잖아. 완전 나무를 못. 하하. 입도 동그랗네. 오동통통. 얘들도 헤드타야. 얘들도 코도 작고 눈도 예쁘고 귀도 작고 이빨도 많고. 이도 작고 턱도 뾰족하고 너무 예뻐. 야, 이것도 야, 이렇게 나와. 이거 안 예쁘잖아. 야, 이게 제일 웃긴 거다. 신미가 잠을 청합니다. 우리 애기 잘 자라 우리 신비 앞동산이 뒷동산 우리 신비는 콕콕. 송원이가 이런 노래 되게 잘해요. 이렇게. 그럼 심심해하는 저를 위해도 노래 하나 써주세요. 우리 엄지는 셀카를 들고 있네. 혼자서도 잘 놀아.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정말 중독성이 없는데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노래. 우리 소원 언니. 이상한 작사가를 꿈꿔. 이상한 노래 쓰면서 자꾸 작사가가 되고 싶어. 그 꿈 버려. 예. 우리 애기한테 먹을 거 없어? 먹을 거야? 먹자! 네.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초코 까까? 초코 까까? 초코 까까? 일어나, 초코 까까?
초코 깔까? 초코 깔까를 빨리 깔까? 그치만 이게 수원 언니 거란 게 함정이야. 맞아. 수원 언니에게 그러면은 건들 맞아. 내가 샀더라고. 그러면 가는 길에 사지 뭐. 나 지금 팔짱귀에다. 진짜? 이게 바로 수원 언니의 기분인가? 다들 팔이 길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아유, 근데 뭐야, 장대 같다, 장대. 장팔그룹.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가 있는데 추천하셔서 지금 띄워드릴게요. 유주가 올 때까지 먹지 않겠어. 함께. 유주가. 누군지 함께. 어차. 어허. 내렸다, 레인. 어허. 자, 얘들아. 얼른. 언니 멘진 걸 가위바위보. 뭐 먹고 있잖아 벌써. 헐. 뭐 많잖아. 뭐 먹고 있잖아 벌써. 미쳤어. 잠깐만. 아 내가 아 진짜. 뭐 먹고 있잖아 벌써. 미쳤어. 잠깐만. 아 내가 아 진짜. 아 나. 큰일 날 사람들이네. 아 나.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근데 빨리 없어? 어. 우리 언니 우아리 아쉽다. 거의 통일했어. 갑시다. 나를 따르라. 엄사. 달라. 치아. 가평. 우리 모든 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어떡해. 누군가? 가평을 가기 위해서 3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오르자. 신기가 쏘시라. 짚고. 왕달의 오징어. 저 감자구이만두요. 신비. 얘들아 출발이 얼마 안 남았어. 뛰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매니저님뿐만 아니라 스텝 언니들과도 안 와서
셀수로 하죠, 셀수. 필수, 저희 여자친구 오빠들 필수입니다. 셀프수죠. 자, 다들 끝내고 갑시다. 셀수. 셀두 개. 우리 맞아, 우리 맨날 행사하거나 이런 차에서 보통 수정 많이 보잖아. 맞아. 차가 엄청 흔들리는데 그걸 엄청. 조금 많이 하니까 막 흔들려도 아이라인도 그릴 수 있어. 와우. 진짜 이 고속버스는 우리 차만큼 안 흔들립니다. 어 진짜? 그런데? 아니 우리 차는 이거야. 이러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은 건 맨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방지턱 넘잖아요. 이러고 누가 있으면 갑자기 되게 재밌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들 집에서 막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장착하고 있는 거야. 맞아. 저 언니랑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네. 언니랑 오빠한테 맨날 놀아달라고 집지가 있는 비슷해 보여. 오, 집지가 있는 비슷해 보여. 막내라서의 장단점을 말해보자. 막내라서 좋은 점 진짜 없는데? 막내라서. 아니야, 있어. 맨날 오빠 옷 주고, 오빠가 신던 신발 주고, 오빠가 항상 키라는 거 키고,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 하고. 내가 한창 미운 7살 시기 그쯤 있었어요. 이제 지금. 지금 미운 없어. 저는 사춘기가 되게 빨리 한 편이에요. 사춘기 같지도 않게. 지금 아니에요? 7살 때 왔어? 사춘기가? 나 7살 때 한 번 진짜 왔는데 1학년 때 사춘기 온 줄 알았는데 진짜 7살 때 사춘기 왔었어요. 나 사춘기가 어떻게 7살 때 온 줄 알았는데? 7살 때 나 인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나 머리 묶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묶는다고? 항상 놀아달라 그러면 오빠가 왕이고 언니가 왕이고 절 한여를 시켰어요. 근데 나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예원아 물 좀 떠오거라 이러면 예 많이 이러면 술 떠오거면 술 쓴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엄마 누나 먹자 누나 먹자. 내가 진짜 갈게야 엄마니 진짜 어? 다 채웠다.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대박! 이게 바로 스테인리스 케이크다! 우리 게임 할까? 네,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이거 몰라? 나 세 개도 몰라. 몰라요. 아, 설명해줘야 돼. 왜 몰라? 얘가 봐봐. 혼자 왔으면 언니 그래서 어떻게 안 한 건데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혼자 오고 둘이 오고 셋이 오고. 알았어. 나 혼자 왔습니다. 둘이었어요. 아세요? 아니에요. 둘이었어요. 셋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짜 이쁘다. 하는 거 우리 지금? 어. 야, 안 했잖아. 왜 그러는 거니? 다시 하자.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아, 진짜.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아, 진짜. 안 해. 둘 다 진짜 잘하는 거? 둘 다 진짜 잘. 턱살이 있어? 턱살이 아주 예뻐. 턱살이 아주 예뻐. 오케이. 턱살이 아주 잡히는데. 회사 초반에 엄지가 딱 처음 은세이 들어왔는데 프로필을 찍으러 왔어요. 나 이러고 나 민망이잖아. 이러고 멈춰있었어. 나한테 자지 마. 나한테 자지 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저기요. 너랑 자지 마. 아, 지금 풍경을 느끼고 있는 거야. 아, 왜 자꾸 나와? 왜 자꾸 나와? 좀 하려고 하는데. 다들 자네? 아니야, 자지 마. 내 얘기 들어줘. 야, 있나? 언니가 얘기하신대.
존댓말이야? 말이야? 팝말이야? 냉장고에 물 있지? 언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슬림이에요. 어, 이것도 슬림인데 언니 마시면 안 되겠다. 내려가 언니야! 가자!
댓글 사기 1, 2, 3, 4, 5. 아! 가고 맞아요. 다시 차 타고 숙소 오고 이랬는데 은유님의 뭐냐 수고를 알 수 있었죠. 숙오 숙오 차가 그립진 않았어요? 아, 맞아요. 차 그립다. 우와 이따가는 숙소 간다.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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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도? 진짜? 정말요? 연기. 진짜 연기 잘하셨다. 연극 영화과 다니셨어요? 아, 연극 영화과 맞아. 반응이 다르잖아. 우리 아까 대중교통 탈 때, 우와! 지금. 어? 네? 아니지? 우리 매니저님한테 한마디 해드리자.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스타인 즐겁게 보셨나요? 저 소원의 애장 부문요. 짠! 제가 음악방송을 출근할 때 입었던 야구잠바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스타임을 보신 다음에 시청 소감과 함께 본방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의 애장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쇼타임 많은 시청 바랄게요. 안녕! 이제 심장이 뛰나?
나랑 씨? 나 장어. 나도 장어죠. 나는 오땅. 오땅? 저는 그거예요. 그 연잎 나물밥 해가지고 비싸기나 맛있겠다. 그런 것도 있고 대나무 안에 밥 들어가. 내가 좀 많이 넣나? 낙지 막 약간 이런 거. 낙지. 보양식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삼계탕이긴 한데. 보양식은 보양식 원래 집에서 먹어. 맞아. 보양식은 나가서 먹어야지. 적어도 그냥 매실 바깥 식당 같은 계곡 이런 거. 공기로 이미 보양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 빨리 떠나야겠다. 예. 뭐가 근데 우리 숙소에 챙길 게 있긴 한데.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참에 숙소에도 챙겨요. 가서 먹어. 근데 이게 보양식이야? 아, 그럼 더 있어요. 보양식. 도라지, 도라지. 아, 잠시만.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뭐. 이제 다 챙겼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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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확실히. 좋고. 이제 우리 여기 왔잖아? 네. 보양식을 해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저 지금 사실 보양식으로 아이스크림만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해 먹어? 저 죽을 것 같아! 뭐해 먹어야 돼? 뭐해 먹을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게 뭐가 있지? 저는 생각나는 거 백숙 같은 거 밖에 없어요. 그니까. 나도 어쨌든 여름 요리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면 삼계탕이지. 은하 언니, 그 은하 언니 저번에 한 거 그거 뭐지? 낙지. 낙지. 연포탕, 연포탕. 그런 거, 그런 것도 괜찮아. 수제비 이거 진짜 맛있었어. 수제비? 은하 수제비였지, 거의. 그리고 언니 그거 다 잘한다며, 닭볶음탕. 그러면 우리 연포탕이랑 닭볶음탕 하자. 그러면은 3대3 팀 나눠서 할래요? 어. 괜찮죠? 근데 우리 항상 팀 나눌 때 막 언니 팀, 동생 팀 막 장신, 단신 했으니까 새롭게 정해볼까요? 새롭게 정해봐. 연포탕, 삼계탕, 눈부신 할 거야. 그 이 둘이 만들 줄 안다 그랬으니까 닭볶음탕, 연포탕으로 남아요. 그래. 나 손 언니 팀 갈래. 나 닭볶음탕 먹고 싶었어. 닭볶음탕, 연포탕. 우리 재밌게 둘이 갈비하면서 뽑아가기 하자. 그래. 눈 감아요, 우리. 왜냐면 이게 상처가 아니야. 왜냐면 이거 맨 마지막에 안 뽑힌 사람이 상처야. 무슨 아 제가 태어나, 안 몰란다. 아, 귀여워. 아, 나 이런 거 싫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나는 없는 신비. 나는 정말 요리에 재주가 없는 신비. 내가 가르치겠어. 연포탕 먹고 싶어요. 가르치겠어. 처음에 마인드 짱이다. 보통 그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 보조 제발. 이게 바로 리더분이. 진짜 얘가 요리를 못하지 않, 그러니까 안 해본 거지. 아, 나 하면 잘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재주가 없어. 근데 어쨌든 내가 가르치겠어. 다음. 아유, 또 가야돼. 가위바위보. 나는 그 다음으로 요리를 못하는. 아 진짜. 아 진짜 안 돼. 언니 나 진짜 매력 발산 한번 해도 돼요? 제가 자랑 한번 해도 돼요? 지금 괜히 좀 안절부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 요리 되게 잘해요. 네. 아 유전자 이렇게 아 언니 안 돼요. 있고. 언니랑 나랑 둘이 붙으면 진짜 안 돼요. 알잖아. 아니 뭐 그런 건 없지. 우리 엄마 요리 되게 잘해요. 그러면 예린이가 요리를 좀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톡순이 엄지 됐고 리막. 아 얘 떡 만든단 말이에요. 리막으로. 야 떡 만든다고? 나 이렇게 할게. 정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야? 저 모르겠어. 그런데 리더. 근데 우리 이렇게 팀 한 번도 안 해본 거 알아? 되게 새로운 팀이다. 거기 팀 정해봐. 낙지 연포탕 우리 팀이. 아 그래요? 우리 야. 팀 이름 닭볶음탕. 탕탕탕. 탕탕탕 좋다. 우리 그거자 예뽀탕.
네, 시작하겠습니다. 귀염탕. 우리 계속 시작하면 되나요? 섹시. 가자. 우당탕. 어떻게 하지? 회의를 해볼까? 무엇이든 해보자. 잠깐만. 고추 있지 않아요? 야, 거기에 고춧가루 있어? 고춧가루? 아니야, 영상에 고춧가루가 왜 필요해? 왜 나 고춧가루 필요해? 왜요? 고춧가루 없어요? 나 이거 가루로 좀 만들어. 아, 그거 언니 이거 가루로 만들어. 준비야, 알지? 빨리 준비야. 야, 고춧가루 필요해. 뭐? 아, 고춧가루 필요한데? 일단 고춧가루 없애보자. 그래, 야, 일단. 놀이 못한 애들 손질해. 놀이 못한 애들 손질해. 손질 어떻게 해요? 언니 손질하세요. 야채 손질해. 이거는 반만 필요하고, 이거는 두 개. 우리 재료를 씻고 오자, 그럼. 일단 고추장. 빨리. 자, 난 저는 좀 거침없이 하는 편이에요. 안녕.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대충 감으로. 아, 이거를 손질을 해야 되네. 굵은 소금과 밀가루를 이용해서 박박 문질러주래. 언니는 손질하고 올게. 야스, 야무지게 닦아오세요. 앙. 저 처음 해봐요. 방금 힘주다 싶은 다리 하나 뜯었어요. 어떡해, 아프겠다. 닭 씻어야 돼요? 그래요. 다 아니 이거 씻겨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막내라서 불편한 점이 없다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누가 시키진 않지만 알아서 하는 게 막내의 도리죠. 도리. 아니 이게 고춧가루가 없어서 약간 단 닭도리탕 좋아하니? 야, 이게 무슨 맛이람? 김예원 어디 갔어? 언니 김예원 쉬러 갔어요. 예원이 닦으러 갔어. 네. 어떻게 만져요? 나 진짜 못 만지겠어요. 어, 이상해. 너무 징그러워. 힘을 내자. 어떡해, 무서워. 미안해, 잠깐. 따박. 이거 닦았어? 은지야? 언니 이제 그만해. 아, 먹지 말고! 갔다 와. 됐다! 아이고, 잘했다. 밥 해야 되잖아. 그러네. 난 쌀 안 씻어. 자, 누군가 씻어오세요. 야, 나 쌀 진짜 잘 씻어. 잘 구경 갈래? 아니. 결국 엄지는 또
같다 보였다. 제발 날 내버려 둘래? 우리 빨리 끌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쯤에서 엄마 찬스를 한번 써볼까? 응. 제발. 그럼 우리 엄마에게. 엄마. 어머니. 엄마, 지금 우리 리얼리티 촬영 중인데. 어. 우리가 지금 연포탕을 만들어야 하거든. 근데 끓는 물에 순서를 어떻게 넣어야 해? 낙지랑 미나리는 제일 나중이야. 낙지랑 미나리? 먹을 때 살짝 넣는 게 낙지랑 미나리야. 네. 너 그래서 어디 아파? 힘들지 않아? 아니 지금 엄마 목소리 나오고 있어. 갑자기 안 힘드네. 뭐가 제일 오래 푹푹거리는 거야? 듣고 있지? 네! 다진 마늘 언제 넣을까요, 어머니? 두 숟갈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두 숟갈? 한 숟갈을 크게 넣어야지. 그래. 야, 유나야. 어? 많이 힘들지 않아, 너? 아, 지금. 엄마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많이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재밌어. 유나야, 이 시간은 언제 MC 하는 거지? 이번 주야! 이번 주, 이번 주! 아, 그래, 알았어. 끊어. 끊어. 귀여우셔. 야, 밥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나 이런 걸로 안 해봤어. 야, 내 손 진짜 깨끗하다. 알아. 야, 왜 이래? 바지락에 지금 넣어야겠다. 이거 장을 어떻게 하지? 간장으로 하는 게 맞겠지? 어때요? 어? 괜찮? 뭔가 바지락 넣으니까 더 그럴듯해. 나 고추 다 넣는다. 그래. 완전 매우면 어떡하지? 막장에 이렇게 다 넣어? 그러면은 다 넣자. 많아져서 좋지 뭐. 미나리도 지금 넣을까? 그래. 미나리 완전 마지막에 금방 죽었어. 괜찮아. 낙지랑 미나리는 제일 나중이야. 낙지랑 미나리? 먹을 때 살짝 넣는 게 낙지랑 미나리야. 죽이지 뭐. 그래. 뭔가 재료를 넣었더니 나 넣을 건 다 굉장히 넣었어. 있어 보여. 우리 투척한다, 안지야. 얘들아, 우리 투척한다. 네, 살짝 뺄까? 응원가라도 불러. 아, 밥을 지켜보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닭볶음탕. 장을 먼저 다 넣어요? 어. 다? 어, 다. 넣을까요? 그냥 아예 다 넣고 닫아버리자. 아, 뭔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왜? 너무 매워. 그래서 어떻게 고추를 좀 빨리 빼낼까 내가? 뭐 아니야, 우리 얼큰하게 먹자. 그래,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어. 확 고추향 나잖아. 빼야겠다. 야심차게 넣은 청양고추지만 아 뜨거 너무 매운 관계로 난 얼큰하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맞아. 아니야, 근데 딱 지금 빼면 적당하고. 괜찮아. 엄지야. 어, 맛있어. 이것도 쓰라고서 생각나. 예스. 두렵다.
언니 별로? 아니야, 조리면 돼. 왜? 약간 이건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볶이야? 닭볶이. 닭볶이. 진짜 맛있어. 근데 닭볶이 살짝 아니야. 냄새가 아까부터 떡볶이 냄새가 많이 했거든. 아, 고춧가루가 없어 그래. 휴지 있어요, 휴지. 뭐야, 진짜 떡볶이, 리얼 떡볶이. 물을 좀 빼자. 아, 떡볶이 냄새 난다. 엄마 떡볶이 만들었다. 엄마, 밥 줘. 이왕 닭볶이라고 해줘. 엄마, 나 힘들어. 나 더워. 빨리 보양식 내놔. 보양식 쏘리지 말았어. 떡볶이네. 이게 그런 거죠. 딸을 먹이려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얘 언제 열어? 지금 열어봐. 어, 맛있겠네. 잘 된 것 같아.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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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너무 적다. 맛있어. 잘 지웠네. 이걸 훔쳐서 파전을 만들자. 그래? 응. 언니 뒤집는 거 좋아하니까 언니가 될까? 그래? 어, 맞아. 언니 잘 뒤집잖아. 파전 보니까 파전 이렇게 얹고 다 그 위에 올려놓고 아. 그 위에 얹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신기하네. 내 기억 파전도 그랬어. 오! 맛있는 냄새 나. 예린 언니의 파전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 괜찮겠다. 어, 미안해. 망하겠어. 아! 은근 어렵다, 파전이. 비주얼 망했어요. 닭볶이. 국수다, 국수. 뭐해? 두부나 부치게요. 고추 심었네. 추두부. 치두부의 추억. 우리 치두부 만들어볼래? 언니, 치두부 만드는 거 간단해요. 그거 그냥 간장 넣고 졸이면 돼. 예전에 저랑 은하랑 수능 봤을 때 멤버들이 두부 졸여줬는데 비주얼 보고 치두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맛있어요. 네, 맛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두부는 저희가 탄 게 진짜 아니라 간장 때문에 색이 이상해요. 궁중 떡볶이 아시죠? 이거 궁중 두부 부침입니다. 안 끝날 것 같은 요리가 끝나서 끝까지 하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셋, 9, 8, 7, 6, 5, 4, 3, 2, 1, 완성! 하나, 둘, 셋, 완성! 우리 이거 뚜껑 셋이서 이렇게 팀끼리 잡고 열자. 그래요. 좋았어. 하나, 둘, 셋, 까고! 하나, 둘, 셋, 까고! 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냄새야.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두 번째 요리예요. 와, 와 진짜 그 두 번째 요리다. 자, 그럼 우리도 먹어야 돼. 너무 배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나는 그러게. 여기 어떻게 엄마 너무 궁금했어. 의외의 맛이야. 먹어. 우리 이제 초코 먹어. 좋아. 양념을 콩 묻혀 먹어. 근데 감자 이런 거 맛있는 맛있어. 근데 지금 내가 먹은 감자 아니었어.
내가 먹은 걸로 엄청 잘 익었어. 근데 무슨 맛있게. 아, 나 연포탕 먹는데 너무 맛있어. 괜찮죠? 어, 진짜 맛있어. 다들 밥도 평가해 주세요. 다 아, 맛있어. 맞다. 밥도 평가해야지. 오실오실. 내가 한 유일한 요리야. 밥솥을 좀 치웁시다. 사실 요리는 아니고. 밥을 먹고 싶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퍼먹게. 너 왜 내 유리 쌍팔일 때 내려와? 아, 근데 오늘 밥이 진짜 성공했어. 왜 밥 같은 게 힘든 거야? 맞아. 나 솔직히 걱정했거든. 이렇게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런 음식 먹으니까 진짜 몸보신다는 것 같아. 뭔가 운동한 건 아닌데 요리하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노폐물도 좀 뺀 것 같다. 맞아. 나 진짜 땀 쫙 뺐잖아. 나 이제 입술 바를래. 나도 언니 지금 너무 촉촉해졌어. 나 좀 발라요. 응. 나도 좀 줘봐. 여기다. 뿅. 예쁘다. 이렇게 해줄게요. 오, 은 언니 입술 예쁘다. 내 입술은? 오늘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또 번지점프 또 하러 올 때 맞아, 또 하러 올 거야. 저는 엄마가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띵동. 아~ 여마친구 모두 합쳐서 누가 가장 겁이 많을지 궁금합니다. 전설의 쪼물을 가르치고 가장 겁이 많은 멤버에게는 장장을 주세요. 우리 그러면 어쨌든 쫄보로 정하긴 정해야 되니까 뭘로 정할까? 다 뛰어내리면은 쫄보를 가릴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다 뛰어내리게 된다면 그러면 가장 늦게 뛰는 근데 만약에 언니 가장 늦게 뛰는 사람이면은 이것도 그런 게 늦게 뛰는 사람은 잘 안 뛸 수도 있잖아요. 나 우리 다섯 명 다 뛰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뛸 테니까 우리 시간을 정하자. 시간을 재자. 난 네가 첫 번째로 뛰었으면 좋겠는데. 너 오프닝을 할 때 열었으면 좋겠어. 어, 아주 플라잉하게. 맞아, 너가 하고 싶었던 거죠. 왜 나도 책임져. 위에서 언니들 울고불고 하는 거 보고 싶단 말이야. 야, 지금 심장이 지키면 돼. 그러면 그렇게 하자. 뛰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람. 시간을 재서. 그래요? 네, 저희 이렇게 할게요. 따당당.
상상상상. 뛸까요? 올라가 볼까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 셋 다 말이 없어졌어 진짜. 약간 무섭네요. 아, 내 생각에 두 명 올라오면 절대 못할 것 같아. 엄마가. 와, 이거 다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어, 근데 설치하는 것도 너무 좋아. 저거 어떻게 설치했어?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설치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 어떻게 설치해요 저걸? 이렇게 한 거. 이거 인간적 높잖아. 떼어야겠네. 순서를 좀. 아니, 잠시만 흔들려 이거. 이게 왜 흔들려요? 오. 아니 순서 정해야 돼. 순서. 잠만. 아 근데 나 솔직히 두 명 중에 한 명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 첫 번째. 그럼 제가 뛸게. 신비가 먼저 뛰겠습니다. 아 거기지마. 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언니 빨리 와요 진짜. 괜찮아 이걸 깨야 돼. 깰 수 있어. 그러면은 제가 배려를 해서 1번으로 뛸게요. 근데 내가 2번으로 할까 아니면 중간에 아니 언니가 남아서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럼 내가 일단 있어보고 토닥 하나 더 있어보고 뛸 기미가 안 보이면 뛰고. 자 그럼 내 1번 1번 나 2번 그래. 유두를 몇 번 해주지? 제 마지막에 뛸게요. 마지막? 유두 3번, 4번 가자. 내가 유두 보내고 뛸게. 가자. 자, 제가 먼저 뛸게요. 손을 가슴에 모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떨어지면 돼요? 심이 저기 서 있는 거야? 아, 심이 뛴다. 어떻게 넘니 같지 않아. 솔직해져도 돼. 저 바로 카운트 들어갈게요. 준비됐어요? 네. 자, 카운트를 합니다. 아, 유나씨 사랑해! 유나씨 사랑해! 유나씨 사랑해! 유나씨 사랑해! 유나씨 사랑해! 야, 신비야! 온타스카! 야, 신비! 안녕하세요. 오늘 신비 뛰는데 눈물 날 것 같죠? 우리 신비가 뛰었어요, 여러분. 신비야 어때? 신비 괜찮아? 내려주세요. 어떡해? 아니 신비? 어 신비 괜찮아 보여. 박수도 쳤어. 에그 신비는 던지 외치고 그냥 바로 뛰어가지고 와 사람이야? 쫄보는 아니네. 조사합니다. 짱이다. 자 2번 갈까요? 귀여워. 앞머리 괜찮나요? 누나 머리에 수박 껍질 썼네. 누나 머리에 수박 껍질 썼네. 내가 수박을 또 좋아하잖아. 아 이거 이렇게 좀 올라가야지 얼짱각도로 나올 텐데. 어 턱살이. 밀려왔다 일로 와. 밀려왔다 일로 와. 일로 오래. 나 간다. 어? 야 나 만나요. 나 이제 앞에 가고 싶어요. 어머.
괜찮아요. 뒤에서 잡을 네.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앞으로 가고요. 제가 저 기도 한 번만 할게요. 네. 아, 저 심장마비 안 걸리겠죠? 예? 심장마비 안 걸리겠죠? 그렇게 쉽게 걸리겠죠. 준비됐어요? 네, 퐁 뛰면 되죠? 그냥 앞으로 뛰면 돼요. 네, 말이 많아서. 바로 카운트 들어갈게요. 자, 3, 2, 1, 번지. 마인드 컨트롤. 오! 좀만 있다가. 네, 좀만 있다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설마 지금 당장 거기 서겠어요? 재밌네. 놀이기구 타는 것 같네. 또 뛰고 싶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오고 또 뛰면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커플 번지 시켜주세요. 네, 저희 이렇게 짝짝꿍 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 네, 우리 유주가 펴야 돼. 유주. 지금 심정이 어때요, 유주? 무서운데 안 뛸 일은 없어요. 안 뛰었으면 안 울었죠, 창피하게. 유주 화이팅! 유주야. 오 마이 갓. 아, 잠깐만. 저 밀면 안 돼요? 저 안 밀어요. 네. 아, 잠깐만요. 유주야, 할 수 있어. 자, 잠깐만요. 유주야, 화이팅! 야,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 유주야, 할 수 있어. 한만 더 하고. 유주야, 괜찮아! 얼른 나 보러 와! 아, 그럼 진짜 안 뛰겠다. 얼른 나 보러 와! 언니, 나 보러 와! 유주야, 나 보러 와! 아, 잘 갔다, 잘 갔어. 옳지, 옳지. 옳지, 잘 갔다. 진짜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정말로.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진짜 심장이 멈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어떡해. 이제 좀 쉬었다 해도 돼. 내가 정말 안 되겠으면 나오세요. 아, 저 진짜 약간 토할 것 같아요. 유주 언니 먼저 뛸까? 아, 토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못 보겠어요. 언니 먼저 할까? 저 먼저 할게요. 죄송해요. 아, 멤버들 하는 거 보면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나 저기 서니까 나 진짜. 아, 우리 멤버들 이렇게 용감하고 멋있었다니. 나 뛰면 너네 꼭 뛰어야 돼, 알겠지? 약속해. 약속해. 약속. 뛰는 거야? 진짜 무섭다! 와, 진짜. 와. 아, 여기 오니까 진짜 무섭다. 야, 진짜 무섭다. 대박이다. 야, 이거 어떻게 했어? 아, 그냥 해. 이 무서움을 맞아. 이겨내고 아이스크림. 김소정 화이팅! 자, 바로 카운트 들어갈게요. 자, 3, 2,
웜, 먼지. 여자친구는 사랑해! 언니 지금 잘 안녕하죠 지금? 언니 시간을 달리는 포즈 한 번 해줘요. 언니 시간을 달리는 포즈 한 번 해줘요. 언니 나빌 내라야지 나빌 내라. 언니 나빌 웬일이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멤버들. 이제 뛸 수 있겠어? 한번 도전해볼게. 아, 근데 나 진짜 어떡하지? 언니, 마지막 괜찮아요? 나 괜찮아. 아, 근데 언니 옆에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괜찮아. 나는 뭐 항상 늘 하던 멤버들 맨 뒤에 있는 게 마음 편해. 뭔가 그게 안심되고. 제가 빨리 밑에 내려가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서 밑에서 언니를 아주 열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마워. 유주야, 언니 한번 안고 가. 화이팅. 잘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걸 깨야 돼. 깰 수 있어. 무서운데 안 뛸 일은 없어요. 안 뛰었으면 안 울었죠, 창피하게. 자, 멀리 보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한 번 더 심호흡 크게.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멤버들 얼굴 한번 볼게요, 밑에. 파이팅! 밑에 보지 말고 뛰어! 자, 카운트. 자, 3, 2, 1. 아, 좋아. 내려갈 수 있어. 자, 다시 카운트 들어갈게요. 자, 3, 2, 1. 지금 몇 시예요? 4시 10분이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연습해야지. 자, 카운트 들어갈게요. 빨리 가서 연습해요. 자, 3, 2, 1. 유주야, 할 수 있어. 마비처럼 날아, 난 나빌레라. 아, 여자친구. 아, 나 너무, 나 지금 몇 분을 끌고 있는 거지? 뭔가 뛸 것 같아. 지금 저기 회복 뛸 것 같은데. 아. 자, 다시. 자, 3, 2, 1. 잘했다, 유주야.
너무 무서운데? 원래 다 무서워요. 난 저게 남녀인 줄만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걸 깨야 돼. 깰 수 있어. 나는 뭐 항상 늘 하던 멤버들 맨 뒤에 있는 게 마음 편해. 뛰면 돼요? 됐어요? 네. 여자친구 사랑해! 여자친구 사랑해! 여자친구 사랑해! 사랑해! 엄지야 보고 있니? 엄지야! 오! 오! 이거는 뭐예요? 몇 분?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 어! 내 생일이네. 역시 너. 나 너무 좋아해. 유주가 우리 팀의 쫄부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게 진짜 용감한 것 같아요. 여마친무 쫄부 어워즈. 쫄보상 여자친구의 대표 쫄보 유준님 축하드려요. 이 멤버는 제1회 쫄보 특집을 통해 여자친구를 대표하는 쫄보로 선정되어 시청자들에게 무한한 웃음을 선사했으며 캡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빅재미를 주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7월 28일 쇼타의 여자친구 일동! 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쇼타임 즐겁게 보셨나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애장품은 시간을 달려서 때 입은 티셔츠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쇼타임 방송을 보시고 시청 소감과 함께 본방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저희 여자친구의 애장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마친무와 함께하는 쇼타임 많이 시청해주세요.